세계적인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 RSQU. 이 내년 5월 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ABB 포뮬러 E 챔피언십 RSQU. 은 순수 전기 에너지로만 구성된 모터 동력이 사용되는 전기차 레이싱 대회로 기존 모터 스포츠 시리즈와 달리 소음과 공해가 적어 전용 경기장이 아닌 도시 중심지의 공공도로에서 친환경 레이싱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포뮬러 E 코리아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 호텔에서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 서울 E프리 2020 개최 기념 RSQU 기자 간담회를 열고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 RSQU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국내 개최 일정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 RSQU 여섯 번째 시즌 제10라운드로 치러지는 서울 대회는 내년 5월 3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고 특히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서울 국제 페스티벌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레이싱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대회 기간에는 역대 우승팀인 닛산 이담스 15회 우승, 아우디 스포츠 ABT 셰플러 12회 우승, 인비전 버진 레이싱 9회 우승을 비롯해 스위스 출신의 세바스티앙 부에미 세베스챙 부에미 총 12회 우승, 브라질 출신의 루카스 디 그라시 루커스 디 그레시 총 10회 우승, 프랑스 출신의 장에리크 베르뉴치 니크. 또한 대회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매일 K-POP 스타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전기차 국제 전시회 및 전기차 국제 세미나를 비롯해 전기 자전거와 전기 보트 대회도 개최해 전기 수송 수단의 붐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서울 E프리 2020 대회와 축제가 진행되는 기간은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주요 아시아권 국가들의 긴 연휴가 시작되는 기간인 만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매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한국의 초석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알레한드로 아각 알레이안드로 어게브 포뮬러 E 회장 및 대표이사는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기 넘치는 도시 중 하나로 깊은 스포츠 역사와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ABB FIA 포뮬러 E 챔피언십의 다음 시즌이 한국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기로 된 사실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포뮬러 E 대회는 기존 올림픽 개최지인 잠실 종합운동장의 경기장을 포함해 독특한 방식의 트랙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회장은 아시아 대륙은 세계 전기 자동차 매출과 기술 개발 부분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또 하나의 전기차 레이싱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한국이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헌신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며 특히 서울의 상징적인 스카이라인이 개최지로 추가되어 이번 포뮬러 E 시즌 6이 더욱 특별해졌다고 내년 서울에서 이희범 서울 E프리 2020 대회 운영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25년까지 연 평균 41.7%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ABB 포뮬러 E 챔피언십의 서울 개최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선보이는 미래지향적 대회를 목표로 하는 것은 물론 이 대회를 통해 대기오염 등 환경 파괴를 예방하고 국내 관련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차세대 레이싱의 원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회 개최 포부를 밝혔다. 한편 ABB 포뮬러 E 챔피언십 RSQU은 순수 전기 에너지로만 구성된 모터 동력이 사용되는 전기차 레이싱 대회로 기존 모터 스포츠 시리즈와 달리 소음과 공해가 적어 전용 경기장이 아닌 도시 중심지의 공공도로에서 친환경 레이싱으로 진행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4년 9월 베이징에서 첫 대회를 연 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은 6회째를 맞이한다. 시즌 6에는 전 세계 4개 대륙, 12개 도시에서 총 14개의 경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기업도 아우디, 제규어, 니산, DS, BMW, 벤츠, 포르쉐 등 11개사로 확대됐다. TBFIA 포뮬러 2 챔피언십 시즌 6은 오는 11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산티아코, 2월 멕시코 시티, 3월 홍콩, 4월 로마와 파리, 5월 서울과 베를린에서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6월 뉴욕을 거쳐 7월 런던에서 이번 레이싱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는 경주용 전기차 젠투를 국내에서 처음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젠투 전기차는 기존 포뮬러 2 레이싱카에 비해 배터리의 성능이 2배가량 뛰어난 것이 핵심으로 전기차 기술이 발전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해나 소음이 적어 도심에서도 진행 가능해 별도 전용 경기장 구축이 필요 없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또한 포뮬러 1이 속도감이 특징이라면 포뮬러 2는 직각 코너와 180도 코너 등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특징. 특히 이번 시즌 5에서 8명의 다른 우승자를 만들어낸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레이싱을 펼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모터 스포츠로 꼽히고 있다. 디자인 또한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었다. 젠2의 배터리는 약 45분가량 지속되며 랩을 하나 더 돌 수 있을 만큼 성능이 향상됐으며 최고 속도는 280 km/h 174 mph이고 가속도는 약 2.8초에 0-100 km/h 0-62 mph에 이른다. 기존 다른 모터스포츠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포뮬러 2는 도심의 대기 오염에 대한 해결책을 알리고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시생리 ABB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은 ABB FIA 포뮬러 2 챔피언십이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열리게 되어 몹시 기쁘고 이러한 재휴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ABB 의지를 뒷받침해 준다며 ABB는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기후 변화를 줄이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2020년까지 이에 대한 매출 기여를 60%까지 높이고자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이모빌리티와 디지털화가 도심 생활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있는지 대중의 인식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서울 개최에 의의를 가했다.